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운을 밀어내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운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뭘 해도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책 운이 좋다고 말해야 운이 좋아진다라는 책을 보다 보니까 무의식, 잠재의식에 더 깊숙한 곳에 우리의 무의식을 움직이는 메타무의식이 있어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그런 것들을 지배하고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 메타무의식을 14가지 지표로 나뉘어서 구분을 하게 해주는데요. 저랑 함께 그 14가지 항목들을 체크하면서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해보면 어떨까요? 각각 항목에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다 읽어드린 다음에 운이 좋고 잘 풀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무의식인지 제가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펜과 종이를 꺼내시고 받아 적어보세요. 자, 첫 번째 항목은 주체성입니다. 주체 행동형은 뭔가를 내가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반영 분석형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조사하고 나서 움직이는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동기부여의 기준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원해서 그것을 위해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뭔가를 피하고 싶어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목적 지향형이냐, 아니면 문제 회피형이냐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가 목적 지향형이라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일 텐데, 반대로 문제 회피형이라면 일반 기업 가봤자 언제 잘릴지 모르고 뭐 맨날 야근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냥 안정적인 공무원을 하자. 자, 세 번째는 기쁨의 판단의 기준이 타자인가 아니면 자기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조회수나 댓글이나 뭐 좋아요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은 풀이 꺾이고 별로 이렇게 이제 의욕이 떨어지면서 아 이거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타자 기준인 거고요. 새로운 도전을 해서 좋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 기준이겠죠. 자, 네 번째는요, 사고의 방향이 과거이냐 미래이냐입니다. 그래서 과거 기준은요, 뭔가가 잘안 됐을 때왜잘안 됐는지를 생각하는 유형이라면 미래를 기준은 뭔가를 할때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그리고 뭐가 잘못되었을 때도 무엇을 위해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몇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과거 기준인 사람들은 그게 그 차가 그때 이렇게 나를 치고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미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겪었을까? 뭐 소프트뱅크의 손정이도 병원에 있는 동안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다는데 나는 그럼 이 시간을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쓸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유형이겠죠? 자, 다섯 번째는 과정 선택의 기준이 프로세스형이냐, 옵션형이냐입니다. 프로세스형은 뭔가를 남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걸 잘할 수 있을까 방법을 배우려고 습득하려고 하는 유형이라면 옵션형은 내가 스스로 이거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 좀 다양한 옵션들을 생각해보고 그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유형이고요. 자, 여섯 번째는 목표의 초점이 인간 중시형이냐 아니면 물질 및 업무 중시형이냐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이 일을 하면서 저 사람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하면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저 사람과 껄끄러워도 일을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인간 중시형은요, 어떤 행동을 할때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물질 및 업무 중시형은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일곱 번째, 목적의 초점이 목적의 기준일 때는 최종적인 목적 달성 자체의 기쁨을 느끼는 유형이고요. 체험의 기준은 즐겁지 않으면 안 해!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배우라면 저는 많이 최대한 작품을 많이 찍는 게 목표입니다. 연기를 시키는 대로 하고 또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배우가 있는 반면에 저는 저만의 연기 세계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상황 발생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타자 원인형과 자기 원인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그게
아, 뭐 직원 때문이야, 아니면은 불황 때문이야, 아니면은 뭐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못 알아줬어라고 생각한다면 타자 원인형이고, 아,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점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원인형이 되겠죠. 자, 아홉 번째는 문제 파악의 기준입니다. 비관 기준이냐, 낙관 기준이냐. 예를 들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집값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막 굉장히 어떡하지 이러다가 막 집값이 반값이 될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고 집을 파는 비관적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집값이 떨어졌을 때 더 사야지 나중에 집값이 오를 때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투자를 하는 낙관형이 있겠죠. 열 번째는 결단의 기준입니다. 분리체험형은 어떤 데이터, 어떤 이성적인 근거, 판단 기준을 따르는 반면에 실제 체험형은 자신이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 설문조사에 따르면, 또는 시장조사에 따르면, 아니면 실제 사례 연구에 따르면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직관적으로 아, 나는 이거 될 거라고 믿어요, 이거 어떻게든 내가 해냅니다 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분리체험형과 실제체험형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11번째는 동기부여의 형태입니다. 의무형은 뭔가를 할 때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욕구형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이거는 설명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12번째는 자기 가치 확인에 있어서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아, 그래 나 같은 거는 그렇지 뭐, 이렇게 나를 스스로를 열등하게 바라보고 나라는 사람이 부족하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한정적 자아를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상황에서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존재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절대적 자아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째는요, 조건의 기준이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행동을 하려는 결과 기대형이 있고요, 아니면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조건을 충족시켜 나가는 결과 행동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계 일주로 가고 싶은데 돈이 뭐 한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5천만 원이 생기면 세계 일주를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결과 기대형. 그리고 반대로 나는 세계 일주를 가기 위해서 5천만 원을 만들겠어 라고 한다면 결과 행동형이 되겠죠. 그리고 14번째 마지막입니다. 근본 욕구의 방향이 먹고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춘 생존형, 그리고 어떤 정말 자기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 욕구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4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럼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무의식을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 주체성에 있어서는요, 주체 행동형, 그러니까 일단 실행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기부여의 기준에서 있어서는 피하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목적 지향형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기쁨의 판단 기준 역시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자기 기준. 그리고 사고의 방향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하는 미래 기준. 그리고 과정 선택에 있어서 어떤 거를 단순히 잘하는 방법을 빨리 익히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옵션형. 그리고 목표의 초점이 결과에 더 초점을 맞추는 물질 및 업무 중시형. 상황 발생의 원인은 뭔가 잘못됐을 때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원인형. 그리고 문제 파악의 기준 역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 낙관 기준. 그리고 결단의 기준 역시 어떤 데이터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자신만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실제 체험형. 그리고 동기부여의 형태 역시 하고 싶다에 초점을 맞추는 욕구형. 그리고 자기 가치 확인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믿는 절대적 자아형. 조건의 기준 역시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조건을 충족시켜 나가는 결과 행동형. 그리고 생존이 아닌 자아 실현에 초점을 맞춘 목적 욕구형. 이런 사람들이 잘 풀린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